세 개의 구성요소로 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스톤을 보시면 이렇게 움푹 파여진 부분 있죠. 중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놓았습니다. 위쪽으로 파놓았어. 이 그 파놓았지 파놓은 위쪽 부분을 보시면은 피스톤하고 어떻게 커넥팅하고 연결되어 있는 피스톤 핀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피스톤 핀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려와 있는 부분, 이렇게 내려와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스커트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마처럼 내려와 있기 때문에 스커트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아랫부, 커넥팅 로드 아래쪽을 대단부, 위쪽을 뭐라고 한다? 소단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좀 잘 익혀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크랭크축, D자로 나오는 크랭크축이 이제 위쪽에 돌기 부분이죠. 돌기로 나온 축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크랭크 축에 위쪽으로 돌기가 나온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크랭크 핀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크랭크 핀. 크랭크 핀 부분과 이렇게 커넥팅 로드 대단부가 연결이 되는데 여기 반을 절반을 절개시켜서 위쪽에 캡을 씌워가지고 볼트로 고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